농아인의 언어와 문화를 지역의 온전한 문화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경기도 농아인협회 오산시 지부는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이야기 마을을 지난달 26일 시청 광장에서 개소했습니다. 이날 농아인의 소리 없는 언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주부를 따라 수아 마을을 돌아봤는데요. 지문자와 지수자로 기초를 터득해 간단한 인사를 수화로 나누는 따뜻한 자리는 손에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농아인들과 직접 체험을 하고 보니 농아인들의 고통도 알수 있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돼서 농인의 일상이 몸짓, 손짓으로 표현되는 의사 전달인 수화를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표현해 수화는 더 이상의 장애가 아닌 언어로 승화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아인의 언어인 수화를 비장애인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기며 수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급을 위해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인의 수화가 완전한 언어 수단으로 문화적 전달의 가치는 물론 비장애인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사회 참여의 의지를 돕는 계기가 됐습니다.